베링해협 철도망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2,400km 길이의 새로운 220억 달러 철도에 대해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단절됐던 미국 본토와 캐나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홍콩의 유력 언론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베링해협 터널 프로젝트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승인한 알래스카와 캐나다 엘버타를 이어주는 철도 노선인 이른바 A2A 철도 노선은 태평양 연안 도시의 핵심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핵심 라인으로 떠오를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를 다소 경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구축하려는 물류 네트워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전면으로 대항하는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계 글로벌 엘리트들은 베링해협 연결 사업이 중국은 물론 세계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언급하며 세계 물류의 다수를 이 터널을 통해 대체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비대해지는 인구 5억 유럽연합 경제권과 인구 13억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구 1억 4천의 일본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 철도 노선과 베링해협 연결 사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송유관 연결 사업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바로 300년 동안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유전을 2016년경에 발견했기 때문인데 이 매장량은 사우디나 러시아를 초월하는 매장량입니다. 미국은 이것이 발견된 이후로 더 이상은 중동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포했고 중동에서 갈등 관계가 있는 러시아와 더는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링해협 터널이 연결되면 가스관과 송유관이 함께 연결됩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극동지역에 부유한 나라들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에 부유한 국가들이 쓸어담던 오일 달러를 미국이 고스란히 쓸어담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에는 잠재적인 위협 국가이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된 이후로 러시아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까지 언급됐으나 러시아는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유럽연합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친미 성향의 국가로 돌아서고 미국 역시 유럽연합과의 나토 중심의 의존적인 관계망을 버리게 된다면 새로운 세계적인 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일본 측의 사할린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에 투자해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는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도 홋카이도 사할린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되게 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영토 문제가 걸려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대륙 진출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역시 대륙 진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대한민국 3자 간 물류철도 연결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철로가 연결되어 물류철도가 운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철도가 연결되는 지역마다 주요한 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베링해협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되면 대한민국에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본토까지 철도 물류 노선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로 통하는 수원 중심의 물류망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형성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극동지역과 베링해협 터널을 중심으로 한 육상물류망과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적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 수출을 통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해안도시뿐 아니라 알래스카와 같은 오지들도 부유한 도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안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철도 노선이 지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인구 1억 4천으로 일본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러시아 역시 연해주 지역과 극동 지역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러시아에 막대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은 러시아 경제 붕괴위기에서도 배신하지 않아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 루블화는 휴지값이지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저렴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어 국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철도 노선은 세계를 단일화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토목사업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베링의 철도 노선이 점차 주류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해결되며 퍼즐이 맞추어지듯 교통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